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주권당 자주독립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이번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백재길이라고 합니다. 네, 활동명은 가수 백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대학생들의 이 애국적인 행위를 보면서 독립군들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 대학생들이 유관순 아닙니까? 이들이 바로 홍범도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들이 바로 안중근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또 히로부미가 인재라니요. 정말 억이 막히고 말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또 히로부미는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외교권, 자주권을 빼앗아간 을사늑약을 강압적으로 체결한 놈입니다. 그게 11월이었는데요. 그때 날씨가 하도 우중충하고 그래서 나라도 뺏겼는데 날씨도 우중충하구나.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 날씨가 우중충하면 야 이거 을사년스럽네. 이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날씨가 수상하면 을신년스럽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100년 동안이나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00년 동안이나 얼마나 그 나라에 그 역사가 치욕스러웠으면은 100년이 지난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 을사년스럽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이또 히로부미에 대한 우리 민중들의 우리 국민의 우리 민족의 분노가 담겨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작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소녀들이 20만이 넘는 소녀들이 성노예로 잡혀가고 징용 징병으로 700만 800만 이끌려갔습니다. 이런 놈을 어떻게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이또 히로부미에 대한 분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친일 망언을 하는 것이 이놈 하나입니까? 아닙니다. 아주 국힘당에 수두룩 박두갑니다. 아주 오죽했으면 나경원을 나베라고 부르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 정점은 바로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야말로 이번에 자위다라고 써놓고 버젓이 독도는 이미 팔아먹은 것 같아요. 정말 어기막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애국 대학생들이 어제 투쟁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옳다. 네, 한동훈한테 따져 물으러 간 거죠. 이 성일종 이거 친일파냐, 이거 일본 국회의원 후보 아니냐, 혹시 우리나라 국회의원 후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규탄하고 면담하고 이거 당장 공천을 취소시키라고 애국 대학생들이 얼마나 장한 일을 한 겁니까? 맞습니다. 근데 경찰서에서 왜 끌고 가요? 지금 유관순 끌고 간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게? 맞습니다. 안중근을 끌고 간 거랑 뭐가 달라요? 맞습니다. 친일파! 민중의 진팡이가 될 거 아닙니까, 경찰이? 지금 저 안에 지금 우리 대학생들이 있는데, 우리들의 함성이 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애국 대학생들에게 크게 한번 응원의 함성을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독립의 함성, 응원의 함성, 시청! 민심은 반일이고, 자주이고, 독립입니다. 그 길에 늘 앞장서 싸우는 우리 대진연 학생들 정말 고맙고, 창합니다. 안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지금 밥도 굶고 싸우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네, 힘내시고 반드시 우리 민심과 함께 우리 역사와 함께 대진연은 승리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애국대학생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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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힘차게 함께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